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CC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비즈니스 영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CC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CC는 다들 아시다시피 Carbon Copy의 줄임말로서 이메일 보면 바로 요 부분에 있는 이걸 뜻하는 건데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C가 정말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이메일 쓸 때랑 대화를 할 때 CC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리려고요. 정말 단순하게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 직장 동료랑 얘기하다가 내가 그 이메일을 보낼 때 너도 CC할게 라고 하고 싶으면 I'll CC you when I send the email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말하면 너도 내가 뭐라고 썼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메일을 보낼 때 너도 CC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거겠죠? 똑같이 너랑 에리카를 CC해서 누구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낼게 라고 할 때도 I'll CC you and Erica in the email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이메일을 보낼 때 너랑 에리카를 CC해 놓을게 라고 말하는 거죠? I'll CC you when I send the email. I'll CC you and Erica in the email. 'I'll respond to Erica with you and CC'라고 하면 방금 알려드린 걸 조금 변형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에리카한테 답장 이메일을 보낼 때 널 CC에 놓을게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쉽죠?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신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I'll respond to Erica with you and CC. 그리고 이제 나를 이메일에 CC해 달라라고 하고 싶으시면 Can you CC me when you send that email?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가 그 이메일을 보낼 때 날 CC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레퍼런스용으로 이메일을 받아놓고 싶을 때 쓰시면 좋겠죠. 아니면 Can you respond to Erica with me in CC? 라고 하면 에리카한테 답장 네가 보내고 나도 CC해 달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Can you CC me when you send that email? Can you respond to Erica with me in CC?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어떤 거에 같이 개입되어 있어서 내 직장 동료가 왠지 이메일을 보낼 때 나도 CC해서 보낼 것 같다 이랬을 때 You don't need to put me in CC when you respond. 이런 식으로 네가 답장 보낼 때 날 CC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메일 진짜 많이 받는데 전 일일이 CC 받는 거 너무 귀찮아요. BCC면 모를까. You don't need to put me in CC when you respond.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높은 직인 사람들이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팅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 이랬을 때 Erica and CC will coordinate or Erica and CC will provide my availabilities f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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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CC 되어 있는 에리카가 조정할 것이다 혹은 CC 되어 있는 에리카가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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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을 위해 나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In CC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알려드린 건 다 대화랑 이메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겠죠? Erica and CC will coordinate or Erica and CC will provide my availabilities for blah blah blah. 그리고 이것도 only 이메일용인데 누구를 이메일로 소개해줄 때 예를 들어서 에리카가 더 잘 알려줄 거다. 너한테 도움을 줄 더 알맞은 사람이어서 소개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colleague Erica in CC. Or my colleague Erica Park, our marketing manager, is in CC and blah blah blah.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제 회사 동료, 이 이메일에 CC 되어 있는 에리카를 소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두 번째는 제 직장 동료 에리카 박, 우리 회사 마케팅 매니저고 내가 CC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얘기해라. 뭐 이런 뉘앙스로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colleague Erica in CC. Or my colleague Erica Park, our marketing manager, is in CC and blah blah blah.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이거를 풀어서 말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I'll copy you in the email 이렇게요. 굳이 carbon copy라고 안 하고 그냥 copy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으시면 CC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ve CC'd you in the email 이러면 내가 널 이미 이메일에 CC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문장 다 이메일이랑 구어체 둘 다 쓸 수 있어요. I'll copy you in the email. I've CC'd you in the email.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